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회화 필수 패턴 자동 암기 책으로 기본 중에 기본인 패턴 익혀볼게요. 오늘은 day 85. The pattern we're going to learn is I'm afraid. I'm afraid. 자, I am afraid는 물론 나는 너무 두렵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I'm afraid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유감스럽게도 유감이지만 아쉽게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공손하게 reject 해야 되는 경우 뭔가를 거절해야 될 때 아 너무 아쉽지만 제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같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등등등 이렇게 공손하게 거절을 할 때도 굉장히 잘 사용이 됩니다. 사실 이 패턴은요 여러분 사실 많은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지 패턴으로만 알고 계신 쓰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같이 함께 패턴 익혀보도록 할게요. I'm afraid I have to go. Okay, 아쉽지만 말이야. 너무 즐거운데 I'm having a lot of fun. You know, I'm having a blast, but I'm afraid I have to go. 너무 아쉬운데 나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일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Okay, 따라해볼까요? I'm afraid I have to go. 아, 너무 아쉽게도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I'm afraid I have to go. I'm afraid, F 발음 정확하게, I'm afraid I have to go. 잘하셨어요. Next one. I'm afraid I can't do that. I'm afraid I can't do that. 자, 이것도 공손하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진짜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쉬운데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 못해요. I can't do that.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훨씬 더 공손하게 I'm afraid I can't do that. 아, 죄송해요. 제가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애석하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I'm afraid I can't do that. That, TH 발음 정확하게. I'm afraid I can't do that. 잘하셨어요. Next one. I'm afraid there's been an incident. Okay. Incident은 어떤 일을 이야기해요. Accident는 사고지만 incident는 그냥 일이에요. I'm afraid there's been an incident. 어떤 약간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사고라고 나와 있지만요. Incident는 accident보다 훨씬 더 순화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it's not something very serious. Accident는 뭔가 차사고라든지 사고일 수도 있겠고요. Incident는 하나의 사건, 일인데 이 상황에서는 I'm afraid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사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There was an incident.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 이러한 일이 있었어가 되겠지만 I'm afraid there's been an incident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incident가 뭔가 심각하고 좋지 않은 사고로 imply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해볼까요? I'm afraid there's been an incident. 자, in 모음이죠. 발음이 in이기 때문에 on 하나에 I'm afraid there's been an incident. I'm afraid there's been an incident. 잘하셨어요. Moving on. 자, 이번엔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유감스럽게도 나쁜 소식이 있어. I have some, 그죠? 뒤에 news 등장하면 되겠죠?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Okay.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좋지 않은 소식을 내가 전할 때도 이렇게 아 진짜 있잖아. 이걸 얘기해도 되나? 아 진짜 안타까운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I'm afraid라는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따라해 볼까요?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I'm afraid I have some bad news. 여러분 news 같은 경우는 countable 하지 않아요. countable 하지 않다. 불가산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유감이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I'm afraid I can't wait any longer.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 기다리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라는 뜻도 돼요. I'm afraid I can't wait any longer. I'm sorry. I would love to wait. I mean, I don't mind, but I have to go.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I'm afraid I can't wait any longer. 좋은 말로 얘기는 하지만 화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좋게 유감스럽게도요. 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표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는 달라지겠죠. I'm afraid I can't wait any longer. 더 이상 기다릴 순 없다. I'm afraid I can't wait any longer. 이해되세요? So, intonation, facial expression에 따라서 의미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Next one, 유감이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Mistaken 나와 있죠? So you are mistaken, 그죠? So I'm afraid you're mistaken. 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지금 뭐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I'm afraid you're mistaken. I'm afraid you're mistaken. 자, 굉장히 돌려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너도 틀릴 수 있어. 너 틀린 것 같은데?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So I'm afraid라는 표현이 공손한 표현이지만 뭔가 sarcastic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Next one, 영작해 볼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럽에 가면 그죠 여러분? 진짜 막 짐은 이만한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I'm afraid there's no elevat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말이야.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Okay, I'm afraid there's no elevator. Really? Oh, wow. Fine.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Okay, I'm afraid there's no elevator. I'm afraid there's no elevator. 자, 엘리베이터 정확한 영어 표현은 elevator. Vader. R 발음이니까 이렇게. Elevator. 발음 중시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유감이지만 그건 너한테 말할 수 없어. 이 표현 진짜 많이 써요. I'm afraid I can't tell you. 미안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유감이지만 안타깝게도 너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순 없다. Okay, I'm afraid I can't tell you. Okay, I'm afraid I can't tell you. Sorry. Okay, I'm afraid I can't tell you. I'm afraid I can't tell you. I'm sorry. You will get to know later. Okay, sorry.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요. 유감이지만 널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친구가 요구했어요. 정말 돈은 좀 미안한데 그 유감스럽게도 마음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I'm afraid I can't help you.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Okay, sorry I can't help you.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I'm afraid I can't help you. Okay? 나도 되게 돈이 없어 요즘에. I am so broke these days too. I'm so sorry. I wish I could help.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해볼까요? I'm afraid I can't help you. I'm afraid I can't help you. I'm afraid I can't help you. I'm so sorry. I really feel bad about this, but I wish I could help. I'm sorr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뭔가 애매하고 뭔가 좀 미안하고 하지만 거절은 해야겠고 뭔가 공손하게 돌려서 내가 거절을 하고 싶을 때 이 I'm afraid라는 패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패턴 I'm afraid. 자 발음 중요할 것 같아요. F 발음 정확하게 afraid. Afraid. Okay? 입 크게 벌리시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I'm afraid. I'm afraid.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원어민처럼 발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guys,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please leave comments below and hit that subscribe button for more videos. Thanks a lot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Goodbye!